있습니다. 타격이. 바라네요. 자, 갑자기 치고 들어가는 알라탱릴리의 모습, 사이드로 빠지는 사사키의 모습도 나왔고요. 야, 뒤로 빠지는 동작이 사사키 선수가 나쁘지가 않았어요. 예, 예. 네, 전반적으로 머리를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정타를 생각보다 많이 맞지는 않았었고요. 이때도 이 대처가 뭐 다들 올리면서 않았고, 예. 지금도 다리 띄우고 일어나는 동작. 하지만 이제 마지막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면, 여기서도 움직였으면 좀 그래도 스탑이 안 나왔을 수도 있었는데. 네. 파운딩에 의한 레프리 스탑 TKO로 중국의 알라탱릴리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자, 1라운드 TKO입니다. 알라탱릴리 선수가 지난 권민석 선수에 이어서 승리해서 2연승 가를 달리게 됐습니다.